오늘은 특별하게 목소리를 한번 넣어봤어요. 오늘 영상은 아크릴화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일단은 처음으로 아크릴화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신 재료는 첫 번째는 캔버스. 이거는 캔버스 판넬이라고 부르고요. 사이즈는 5×7인치예요. 제가 주로 영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캔버스는 이 캔버스예요. 8인치 곱하기 8인치고 두께는 한 이 정도 되는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울퉁불퉁. 제가 이거는 직접 만든 캔버스라서 약간 조금 울퉁불퉁하게 되어있지만 직접 사서 쓰시면서 깨끗한 캔버스를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하늘을 그려볼 거라 그냥 간단하게 이런 작은 캔버스 판넬에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캔버스가 준비되면 그 다음에 준비될 게 붓이고, 그리고 물감이 있고, 그리고 페이퍼 팔레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한 장씩 뜯어서 쓸 수 있는 페이퍼 팔레트인데 요걸 써도 되고 아니면 이런 그냥 접시 같은 거 이런 걸 써도 사용해도 돼요. 근데 이런 걸 사용하면 뭐 다 쓰고 이렇게 휴지로 닦아내서 세척한 다음에 다시 쓸 수 있으니까 재활용하실 수 있죠. 그리고 오늘은 요거를 페이퍼 팔레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물감은 솔직히 어떤 상표가 좋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예쁜 색을 많이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일 자주 사용하는 브랜드는 뭐 이런 것들? 뭐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서 모으는 편이라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 좋아하는 색깔들. 오늘은 구름을 스펀지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오늘 필요한 색깔은 이렇게 이게 터코이즈 컬러라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스카이 블루 색인데 조금 더 약간 노란빛이 가미된 그런 색깔이고요. 이 색깔을 사용할 거예요. 오늘 하늘을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티타늄 화이트. 그리고 하얀 색깔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징크 화이트고 하나는 티타늄인데 웬만하면 하나를 사실 거면 티타늄 화이트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징크 화이트는 이렇게 발림성이 되게 투명하게 나오고 얘는 커버를 되게 잘 해주는 그런 애예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시는 색깔 하얀색은 티타늄 화이트. 그래서 티타늄 화이트를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스펀지로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 스펀지나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청소할 때 쓰는 스펀지도 되고 뭐 만들기 할 때 쓰는 스펀지도 되는데 이 스펀지를 잘라서 쓸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이거 뭐 매직 클리너라고 해서 물 묻으면 이렇게 막 깨끗하게 이렇게 지우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이걸 써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써봤는데 이게 녹더라고요. 그래서 물감이 묻으면 이게 같이 녹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는 거 얘는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물 조절은 그냥 이 키친타올을 사용해서 써요. 놓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나이프. 이거는 이제 물감을 발라내거나 어떤 질감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건데 요 모양이 가장 제가 편안하게 많이 사용하는 모양의 나이프예요. 하나만 구입하실 거면 이걸 해도 되고 플라스틱 나이프도 요즘에 좋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작하실 때는 저렴한 것부터 사서 사용하시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인데 점점 많아지네 재료가. 마스킹 테이프로 먼저 여기 주변을 붙여줄 거예요. 주변에 붙이면 뭐가 좋냐면 안 움직여서 좋더라고요. 캔버스가. 그리고 나중에 다 그리면 액자 효과도 약간 나서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테이프의 반절 정도는 캔버스에 붙여주고 반은 테이블에 붙여주면 붙인 다음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런 자아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슥슥 긁어주면 붙인 곳을 이게 좀 더 깔끔하게 더 잘 붙어요, 서로. 캔버스랑 테이프. 이거는 그냥 납작한 붓이에요. 아무 데서나 사시면 돼요. 다이소에서 사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화방에서 사도 되고 아무 붓이나 상관없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붓이에요. 이거는 팬 브러쉬라고 하는데 납작하고 부채 모양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무 그릴 때도 되게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는 거고 뭐 오늘도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구름 그릴 때 일단 휴지를 여기 넣고 얘를 쓸 만큼만 자를 거니까 오늘 요만큼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다시 쓰고 일단은 구름을 그리든 뭐 스펀지를 어떨 때 사용을 하든 처음에 사용할 땐 내가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저는 이런 뾰족뾰족한 부분이 지금 구름이랑 잘 안 맞으니까 여기를 동글동글하게 좀 잘라줄 거예요. 구름이 몽글몽글 하잖아요. 동글동글 그러니까 스펀지도 약간 동글동글 몽글몽글하게 끝부분을 좀 이렇게 다듬어서 잘라줄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된 스펀지를 여기 옆에 놓고 일단 이 색을 이런 게 생기면 이렇게 뜯어버려야 돼. 이 색깔을 여기다가 이렇게 바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여기다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발라주고 그런 다음에 나이프를 닦고 색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오늘 그릴 하늘은 점점점 밝아지는 하늘 이쪽은 좀 어두우면서 점점점 갈수록 흰색이 많이 나오는 그런 하늘을 그릴 거예요. 자, 이 브러쉬에 살짝 물을 묻혀주고 물이 좀 많이 묻었다 싶으면 닦아주면 됩니다. 키친타올에. 그런 다음에 자, 맨 위에서부터 천천히 칠할 건데 붓에 먼저 이렇게 묻혀서 요새 물감이 많이 있으니까 뒤집어서 끝에서부터 이 끝에를 잘 칠해줘야 돼요. 이 모든 끝부분을 그래서 천천히 누르면서 이렇게 옆으로 퍼뜨려주면 돼요. 가끔 물감이 좀 모자란다 하면 물을 살짝 묻혀서 물이 너무 많으면 잠깐 닦고 이렇게 근데 이 끝부분에 물이 좀 많이 들어가면 밖으로 좀 새요. 그래서 끝부분을 칠할 때 물을 잘 사용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물이 좀 많이 들어갔네 오늘도. 자, 이렇게 칠해주고 일단은 그런 다음에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또 칠해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칠해주면 되는데 물감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물감을 짜서 여기다 바로 물감을 좀 더 이렇게 발라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 색으로 다 칠했는데 이제 흰색이랑 섞여야 되거든요. 이제 흰색을 살짝 끌어올려서
다 끌어올리지 말고 한 이 정도만 끌어올려서 같이 칠해주는데 같이 섞이게 칠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점점 내려가, 자연스럽게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일자로 칠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내려가기만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끝에 잘 묻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다 칠해지죠. 구름을 그리기 전에 이 젖은 부분을 말려줘야 돼요. 보통 저는 빨리 말리기 위해서 드라이기를 사용합니다. 구름을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면서 깔끔하고 귀엽고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스펀지를 이용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요거를 할 거고요.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그 시청자분께서 한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혼자 그림을 따라 그리려다 보니까 스펀지로 구름을 그릴 때 좀 이렇게 예쁘게 잘 안 되고 그래서 혹시 어떤 팁이 있냐고 물어보셔서 곰곰이 잘 생각해 보니까 초보자들 분들이 그리기에는 좀 자세하지 않은 설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에. 그래서 제 영상이. 그래서 오늘은 좀 목소리랑 같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할 수 있게 그래서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말랐어요. 드라이기로 하면 빨리 마를 수 있어서 좋아요.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해서 스펀지 사용할 때 이렇게 잠깐 살짝 지어주세요. 이렇게 살짝 손가락으로. 그다음에 여기에 물감을 묻힐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기 다 묻힐 거 아니고요. 한 부분에, 가장 톡 튀어나온 부분에 물감을 묻힐 거예요. 그래서 살짝만 물감을 요만큼만 묻힐 건데 묻힌 다음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이렇게 퍼트려 줄 건데 살짝 여기다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 줄 거예요. 이렇게 콕콕콕 찍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 물감의 양도 한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를 한번 해보는데 처음 이걸 해보신다면은 어떤 다른 데다 한번 이렇게 뭐 찍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어떤 종이 같은 거에다가 아니면은 뭐 해보는데 조금만 해보든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이렇게 한번 꼭 찍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리고 색깔이 좀 예쁘다. 그럼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맨 위에 구름이 있다고 구름을 먼저 찍어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물감이 일로 옮겨가니까 여기에 이제 물감이 별로 없어지겠죠. 그렇다고 물감을 다시 묻히면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구름이라는 게 맨 위에는 좀 밝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쪽으로 좀 내려갈수록 어두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감이 부족하니까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는 좀 하얀색이 많은데 점점 물감이 적어지니까 밑에 파랑색이 더 많이 보이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는 거죠. 이렇게 다시 그럼 이제 위에를 다시 찍을 거니까 조금 묻히고 아까 찍었던데 다시 조금 묻혀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꼭 져요. 물감을 손가락 끝으로 스펀지를 꼭 진 다음에 다시 콕콕 찍어주는 거예요. 콕, 톡톡톡톡톡. 위에는 좀 많이, 밑으로 갈수록 찍는 횟수를 좀 줄이고 여기 쪽 필요하니까 요렇게 요렇게 점점 이렇게 찍어주는 이 강도를 살짝 덜 찍어주는 거예요. 위에는 좀 많이 찍고 이렇게 점점 더 내려오면서 조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름이라는 게 자연물이기 때문에 모양도 다 다르고 아주 쬐끄만한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디 구석에 막 이런 거.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렇게 찍어주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기법을 시도해 보실 때는 약간 소심하게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이쪽을 찍어주고. 위에를 좀더 흰색.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위에는 조금 흰색을 묻혀 바로 위쪽 구름을 찍어주고 점점 점점. 그리고 구름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 때 어떤 구름 사진, 실제 구름 사진 같은 걸 보면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몽글몽글하게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구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모양이 자연스러운지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예쁜 구름 사진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예쁜 구름들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름을 여기다가 조금 이런 쬐끔쬐끔한 것도 좀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여기 조금 이렇게. 조금씩 봐가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져서 그림을 한번 봤다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 부분을 다시 채워주고 멀리서 한 번씩 내 그림을 바라봐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브러쉬, 펜 브러쉬는 언제 사용하냐? 지금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게 물을 살짝 묻히고, 물이 좀 많으면 안 되니까, 물을 묻히면 항상 이렇게 타월에다가 한번 닦아주세요. 약간 바람이 불면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표현을 해줄 건데, 이제 펜브러쉬 전체적으로 물감을 묻혀주세요. 많이 묻히진 말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브러쉬를 쓰는 이유는 이 벌어진 모양에 따른 효과를 얻기 위한 거기 때문에 물감을 너무 많이 여기 묻혀버리면 그 효과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약간 물감을 묻힌 다음에 약간 이렇게 키친 타월에다가 한번 이렇게 닦아주면 약간 많이 묻은 부분이 약간 이렇게 좀 닦이죠. 그런 다음에 약간 바람에 이렇게 슝 날리는 그런 느낌의 바람을, 구름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이렇게 세워서 해도 돼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아까 구름을 할 때는 약간 소심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런 거할 때는 한번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했으면 주저하지 말고 한 번에 가야 돼요. 가다가 이렇게 주저하면 바람이 막 이렇게 휘어서 다니진 않잖아요. 한번 휙 불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렇게
뭐좀 틀리면 어때요? 뭐 나중에 고치면 되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조금 지나가는 구름처럼. 이런 느낌을 내면 약간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낼수 있어요. 여기가 조금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를 좀 고칠 건데, 그냥 스펀지를 해서 구름을 좀 만들려고요. 이렇게 해서 또 고치면 되죠.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겼다 싶으면 고치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서 흰색을 묻혀서 다시 한번 제일 끝에 쪽을 살짝씩 톡톡 쳐줄 거예요. 톡톡. 그리고 여기 구름도 살짝 더 밝았으면 좋겠어서 위에가 여기도 한번 다시 톡톡. 띄는 시간 이렇게 테이프를 뜯어내면 완전 이때 느낌 좋죠. 테이프 뜯어지는데 깔끔하게 나오는 이 테두리 느낌, 이런 느낌. 으흠. 이렇게 약간 테두리에 조금 지저분하게 나오면 그냥 아주 얇은 붓으로 물을 살짝 묻혀서 흰색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한번 칠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예쁘게 두고 볼수 있는 그런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안녕.